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불과 세 구절에 지나지 아니한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그것을 완성하고 계시는가를 감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용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앞에 있는 말씀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도 말씀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하나라도 내가 겸손히 받겠다는 자세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으면 분명한 결론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은 얼마든지 가져도 잘못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8절의 내용은 제가 볼 때에 잘 번역이 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해할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액면 그대로 얼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만사 오케이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만사가 잘 된다 하는 소위 통속적인 낙관론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스스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서 조금 미숙합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원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구 그대로 외워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외우실 때는 이 본문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외우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럼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29절부터 30절 내용이 그 설명입니다.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또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류의 구원자 하는 이 모든 용어를 혈통적인 의미에서 말을 바꾸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맏아들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경배와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이 많을수록 힘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영광을 받으려면 자기 밑에 동생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지 작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자요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적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에 있다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많이 전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싫어합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와 직접 해당되는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 원어에서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외모만 아니라 내면까지 그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어떤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담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이 본문을 가장 잘 해석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것이 그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8장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 내용을 말을 바꾸어서 여러 곳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발견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23절에서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는데 이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이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끝에 가서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가면서 지금까지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요. 다음으로 29절을 보면 29절 30절을 보면 이 구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원 단계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단계가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제일 처음에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시고 또 30절에 가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구원의 단계조차도 모르고 살면 좀 약간 무식하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딱 한 손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미리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 관해서 뭘 아셨다는 말보다도 우리 자신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기 자녀가 될 것으로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언제 우리를 미리 아셨는지 에베소 1장을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셨으니까 미리 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무슨 조건으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의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르셨다. 예수 믿도록 이끄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롭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지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부과해서 설명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30년 후에 죽는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멍충이들이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금년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0년 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몸은 땅에 묻혀 썩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에게로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드디어 땅에 있던 썩은 몸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하고 주님 앞에서 대기하던 내 영혼이 그 몸과 결합해서 완전한 인격, 새 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꿈이, 아름다운 꿈이, 소망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빈 신학자였던 와필드 박사는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놓고 재미있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다섯 개의 고리로 만들어진 금사슬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만큼 이 본문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중도에서 수정되거나 좌절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가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으며, 또 서로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확실성을 이 본문이 강조하기 위해서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이 하는 주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주어를 거에 생략시켰습니다. 왜? 주어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시켰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대로 하면 주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8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반복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결과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동사 다섯 가지를 전부 과거 동사로 사용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마지막 것만 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어법상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나를 아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뭐 했습니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30절 끝에.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과거동사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아신 것, 미리 정하신 것, 또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고 주저하고 남편을 두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 남편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그건 믿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 두고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의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시죠? 어거스틴의 이론을 제가 옳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과거동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하실 미리 아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세전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전부 다 과거지사입니다. 물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전부 다 과거지사라 그 말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완성입니다. 시작이 완성이요. 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미래의 사건까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변할 수 없는 사실, 아무도 꺾어놓을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시 28절로 되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 확실하고 그것이 실패할 확률이 털 것만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지금 빈틈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서 사람들이 쉽게 남용하는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28절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저 만사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 소위 이렇게 우리가 그저 낙관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통속적인 낙관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이 과연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냐. 글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에게는 그 말이 결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남용하기 쉽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뭔가 잘못한 걸 해도 야 끝은 좋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같죠? 이와 같은 낙관론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 고난, 복, 불행, 또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당한 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 오고 가는 일, 살고 죽는 것 다 포함하는 내용이 이것이 모든 것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 선이냐?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최종 목표가 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경험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작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거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또 부수적으로 이 선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어떤 일의 결과, 이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을 알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그 병을 알아서 일어난 모든 결과 이것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전부가 다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다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작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원을 받는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느냐. 두 가지 단계에서 체험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르시는 단계죠. 또 하나는 영화롭게 함을 받는 마지막 자리까지 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 일이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신 일 이것은 우리가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부르셨다 하는 말은 단순히 청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중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안 믿을 수 없도록 성령이 효력 있게 작업하신 부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렀다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머리로 찬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드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진짜 받은 사람은 근본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28절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암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2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원래 순수하게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 대신에 왜 사랑하는 자로 바꾸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논하면 됩니다.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 믿는다 하는 말은 사실 참 신용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귀신도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하는 정도는 믿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다 믿고 있다. 그래서 떤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순수하고 참된 것인가를 사람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것 가지고는 그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는 지식과 신뢰와 행동이 다 포함됩니다. 참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참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 이것이 여기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제성을 띱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나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높이기를 바라는 아주 못되고 고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작업하실 때는 귀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내 생각에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내 생활을 간섭하십니다.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나는 낮과 밤 여러 날 그를 피하여 달아났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를 피하여 도망다녔네. 나는 마음속 미로로 그를 피하여 달아났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피하여 숨어섰네. 이렇게 도망을 계속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원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강제성입니다. 부르시는 강제성이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 따라다니고 괴롭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뜻을 꺾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꽉 쥐면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상한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생깁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죄가 생각나고 가책을 받습니다.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우연히 보던 눈이 바뀌어서 저거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지금 붙잡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 읽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어떤 경험 간증을 간단히 고백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고 빗자리 쯤에서 적당히 즐기며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물색하던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집사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몰랐고 내 삶이 세상적으로 말해서 잘 정리가 되고 명분이 확실한 삶이라면 지옥 가도 좋다는 쪽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집사님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백을 들으니까 무엇이 아직 안 됐습니까? 부르심을 안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업을 계속하셨습니다. 왜 강남에 새 집을 짓고 내려오게 하셨는가? 자기는 몰랐지. 돈 벌었으니까 새 집 짓으려고 생각했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손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걸 까맣게 몰랐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바보예요. 왜 다니던 조그만한 교회에서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그 교회 교역자가 사랑의 교회를 소개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다 교회도 옮기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 와보니까 사랑의 교회 와보니까 뭐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 뭐 싫든 좋든 할 수 없이 들어갔어.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업이라는 걸 자기는 전혀 몰랐죠. 성경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드디어 무서운 갈등을 겪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성경과는 근본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결과 중시의 사고로 교육받았었고 절대 선이란 없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충돌하기 시작했고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를 포기할 것이냐, 성경 앞에 나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포기하고 나를 세울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내가 옳은가 성경이 옳은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나이 40에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굽히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알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무엇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비로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모든 그가 겪은 일들, 그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 그가 계획하는 일들까지, 그가 잘한 일 못한 일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한 가지 선,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 받도록 하는 대로 끌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꺾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가지고 다루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감을 안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가난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 안 들으면 이민도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민 가면 예수 잘 믿으니까. 참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요. 정말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부르심에서만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 남은 것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라면 끝이 없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 10시간 앉아서 말씀을 공부해야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간증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20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목표를 두고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옆눈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짓는 죄까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값을 짊어지고 허덕이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죄짓는 생활에 빠진 사람은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 짓는 것이 문제지 한번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 마음대로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마 끝장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라고 하는 나쁜 것도 돌려가지고 이 못난 것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죄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보셔서 알죠? 이것은 가장 저와 여러분이 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해봤으니까. 자, 한번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뒤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선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때리시다가도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죄 짓기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가슴 속에 느끼게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까지도 통제하고 사용하셔서 그의 위대하고 장엄한 목적인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를 의미 있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읍시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사건건 간섭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뒤에서 작업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28절과 29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쉽게 그런 것을 잘 빠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 이렇게 하실까? 29절 시작하면서 왜냐 하면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자기 아들로 택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안 하시겠습니까? 영화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쏟아서 만세전부터 안중에 두고 다루고 계시는 자녀가 마지막 찬란한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세세끈끈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당하고 겪는 일들을 우연한 일로 무의미한 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끔은 바라지 않는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마땅히 빌어야 할지도 몰라가지고 마음을 애태우며 우왕좌왕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몰라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만은 그러나 먼데 것은 압니다. 28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먼데 것은 알아요. 가까운 것은 몰라도요. 내 자식이 갑자기 왜 죽었는지 가까운 것은 몰라요. 그러나 먼 것은 알아요. 무엇입니까? 먼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를 무엇에게 하신다.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다. 먼데 것은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가까운 것 보고 항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나를 부르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에서 부인 때문에, 부인 극성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계시는 분, 왜 내가 이 여자를 만났을까? 뭐지? 그러나 이런 말씀에 비추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한테 붙여놨구나. 야, 참. 예? 여러분. 왜
잘 돼가던 일이 갑자기 나이 50에 만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앉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다 그겁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우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해봐요. 빠져나가면. 못 빠져나갑니다. 꽉 잡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견눈 팔지 못하도록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철저히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물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실패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나를 부르시기 위한 그의 손길이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의 손길이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 저는 기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야단이신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놈을 무가시면서 창세전에 알고서는 아 끝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가? 나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대신 나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셨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끌어안으셨다니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비록 나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계획 앞에서는 드디어 나를 보는 눈도 바뀝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한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우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을 나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14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147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만 사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읽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잘난 것이 있기에 만세전에 나를 아셨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나를 아들로 택하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도망다니는 나를 붙들어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선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거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주께서는 한눈도 한눈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사건건을 간섭하시면서 행여나 잘못될까, 행여나 뒤돌아설까, 행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까 염려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업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나의 죄짓는 것까지도 내가 범한 죄까지도 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처럼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매일 찬송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하루도
또 내일도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만 드나드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직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믿는다고 입은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가책을 받은 자 있으면 이 시간 일어서기 전에 성령께서 그를 바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무나 이런 일 저런 일로 고달픈 하루하루를 사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왜 이 풍랑이처럼 날마다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쉬지 않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멀리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마음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고 무거운 십자가라도 내가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